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차왕입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만드는 능력은 현대 기술의 묘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한 군데 뭉쳐서 만들어야만 하늘을 안전하게 날아다니면서 동시에 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반열에 들었는데요. 캐나다도 원래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수출도 많이 했고 한때는 세계 최강급 전투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물건을 개발하고 생산했던 나라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냥 외국산 전투기를 사서 쓰고 있고요. 국산 전투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08년 캐나다 최초의 자체 제작 비행기인 실버다트가 공중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실버다트의 성공으로 고무된 캐나다인들은 너도나도 비행기를 제작해가지고 비행기 전시회에 출품을 했죠. 이때 캐나다에서는 비행기 전시회가 굉장히 흔한 행사가 될 정도로 캐나다에서는 비행기 제작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캐나다의 항공산업 역사가 시작되었죠.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이자 아메리카 대륙 가장 북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구대륙에서 벌어진 세계대전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이던 1915년 캐나다는 본격적으로 비행기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유럽으로 항공기들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영국의 항공기 업체들이 신대륙에도 항공기 판매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캐나다에 수많은 지부를 설립하고 항공기 생산 공장들을 설립을 했죠. 드 해빌랜드사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이렇게 캐나다 항공산업의 본격적인 활로가 트이자 내셔널 스틸 카와 같은 항공기를 OEM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을 외주 생산해주는 하청업체들도 우르르 생겨나면서 캐나다의 항공산업은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프랑스를 정복하고 유럽을 석권했죠. 그리고 영국은 졸지에 홀로 나치 독일에 맞서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독일은 영국 침공을 결정하고 엄청난 수의 항공기들을 동원해서 영국의 산업시설, 군사기지들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항공기 생산 공장도 우르르 파괴되면서 격추된 항공기들을 보충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해외에서 전투기들을 급하게 도입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사온 P-40 워워크와 P-51 머스탱이었죠. 하지만 당시 독일군의 폭격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당장 써야 되는 자국산 항공기들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때 영국의 아브로사는 이미 드 해빌랜드사가 캐나다 지부에서 안전하게 항공기들을 공급받는 걸 목격했죠. 그래서 아브로사도 급하게 캐나다의 지부를 만들고 랭커스터 폭격기를 생산해서 본토로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후방 항공기 생산기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세계대전 중에는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자연스레 캐나다의 항공산업은 눈덩이처럼 불어갔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탑3 안에 항공기 제작업체가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캐나다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줬고 또 지원도 해줬습니다. 1942년부터는 캐나다 국립연구원에서 선진적인 항공기술들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체적인 제트엔진 개발에도 나설 정도였죠. 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 본토와 기술을 제휴받아서 공유하는 민간업체들이 통폐합되고 최종적으로는 캐나다의 국유화가 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항공기 기술과 제트엔진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냉전이 시작되고 캐나다는 냉전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결국은 폭격기로 베링해나 북해를 건너와가지고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루트였으니까요. 그러면 그 루트상에 있는 캐나다는 멀쩡하겠어요? 미국보다 캐나다가 먼저 박살나겠죠. 그래서 캐나다는 급하게 1946년부터 자국산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에 쌍발 복좌 요격 전투기로서 개발된 게 바로 CF-100 카눅 전투기였어요. 초창기 제트 전투기로서 비록 속도는 암속이었는데요. 자국산 최초의 제트 엔진인 오렌다 엔진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자체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쓰는 나라들 거의 없어요. 한국도 이제서야 제트 엔진의 개발이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거기다가 장거리에서 날아오는 폭격기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사진을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둔중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에어쇼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의 기동력을 보여줘가지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굉장히 공기역학적으로도 뛰어났다는 거죠. 요격기답게 당연히 상승률도 뛰어났고 단거리 이착륙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총 생산량 690대라는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트 전투기가 우후죽순 등장하던 1950년대에는 그만큼 제트 전투기들의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때문에 카눅은 빠르게 구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퇴익이 아닌 직선익을 가진 초창기 제트 전투기라 가지고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속도도 느렸죠. 레이더는 가지고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 운영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군은 카눅에다가 애프터버너를 장착하고 공대공 미사일 운영 능력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소련이 엄청나게 빠른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카더라가 입수되었습니다.
더 이상 직선이게 암속 제트기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누글 후테이거로 개조한 CF103이 등장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하 2로 날려면은 날개가 좀 가벼워야 됩니다. 근데 날개가 가벼우면은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다가 델타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델타익은 날개가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F103을 갖다 버리고 1957년 델타익을 채용한 당시 세계 최강급 쌍발 초음속 요격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CF-105LO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1톤급으로 이전에 만들었던 카누의 2배입니다. 체급도 실제로 2배 정도 되고요. 현대 F-15CD랑 동일한 체급이고요. 당시 막 개발되고 있던 F-4 팬텀기보다 훨씬 거대하죠. 왜 이렇게 체급이 커졌냐면은 소련군의 폭격기가 캐나다로 넘어와가지고 캐나다 도심지에 접근하기 전에 최대한 멀리서 요격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려면은 전투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야 됐기 때문에 기름통이 커야 된다고. 게다가 멀리서 적을 식별하고 싸워야 되니까 고성능의 레이더까지 필요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지. 공대공 작전 반경은 무려 660km로 굉장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참고로 뭐 F-15K의 작전 반경이 1800km니 뭐니 하면서 그게 공대공 작전 반경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F-15K의 1800km짜리 작전 반경은 진짜 단순히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장 달고 가가지고 쏘고 다시 돌아오는 단순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1800km라는 겁니다. 공대공 임무 작전 반경은 이보다 훨씬 좁아요. 왜냐면은 작전 공격에 전투기가 진입해가지고 기름을 어마무시하게 처먹는 애프터버너를 동반한 격렬한 공중전 끝에 살아남아가지고 귀환하는 연료 플러스 기지상공에서 착륙 순서를 대기하면서 선회하는 연료 이것까지 포함된 게 공대공 작전 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름통이 굉장히 크고 연비가 좋은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F-15K조차도 공대공 작전 반경은 1100km까지 줄어들고요. KF-16 같은 경우에는 360km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당시 연비가 굉장히 안 좋던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LO의 상황을 생각하자면 굉장히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제기가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보여줬어요. 다만 시제기에서는 목표 추력보다 약간 낮은 성능인 23,500파운드의 JH로 미국제 터보제트 엔진이 달려가지고 최고속도는 아쉽게도 마하 2의 장벽은 뚫지 못했고요. 마하 1.98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LO랑 동시에 개발되고 있던 캐나다 자국산 엔진 오렌다 이로코이 엔진을 장착하면 충분히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최첨단이던 휴즈사의 MX-1179 화기관제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유도 장치를 갖다가 혼합한 종합적인 화기관제 시스템인데요. 당시 창설을 준비 중이던 미국과 캐나다의 통합방공사령부인 노라드와 원활한 데이터 링크가 가능했죠. 심지어 노라드의 관제에 따라 가지고 전투기가 원격으로 적기로 향하게 하는 원격 조정도 가능했습니다. 무장은 미사일 만능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물건답게 기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적 전투기와 교전을 하기 위해서 나온 물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둔중하긴 한데 빠르기만 한 적의 포격기를 요격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기총이 없다는 게 엄청난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출시된 소련제 방공요격 전투기인 미그-31도 결국은 후기형 가서는 기관포를 탈거했어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제 펠컨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10km짜리 물건입니다. 다만 이 물건이 베트남전에서 10발 쏘면 1발 간신히 맞는 정도의 엄청나게 낮은 신뢰성을 보여줬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기후 자체가 덥고 습했거든 기계한테는 최악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추우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덜했죠. 그리고 공대공 로켓이 좀 많이 무서운 게 장착되었습니다. 바로 지니 핵 공대공 로켓이 장착된 거죠. 캐나다는 핵보유국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소련의 폭격기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폭격기 편대를 미국 영토에 넘어오기 전에 편대 단위로 쓸어버리려고 만든 게 핵 공대공 로켓인데 캐나다가 정작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무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소련의 폭격기 편대가 그냥 맘 놓고 캐나다 쪽을 경유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미국이 캐나다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니 로켓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지니 로켓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의 발사 권한이 대통령이나 당직 총사령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발사 권한이 무려 현장 조종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지니 로켓은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선 조종사의 버튼 한 방으로 핵전쟁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으로 대규모의 폭격기 편대가 날아온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미국이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 물건을 제공받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무장들이 내부 무장창에 적재가 됩니다. 이 내부 무장창은 개방까지 3초밖에 안 걸리고요. 0.3초 만에 무장을 발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공대지 임무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가지고 4발의 1000파운드 폭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전투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게 세계 최초로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전투기예요. 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조종관을 움직이면은 유압으로 조종면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유압계통 자체가 엄청나게 구동계통이 무겁고 거추장스럽거든요. 심지어 피격당해서 유압이 다 새버리면은 그대로 전투기는 조종 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LO 전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전투기다 보니까 이 유압 시스템
시스템만 달아서는 반응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 그래서 유압측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가볍고 조종사의 조종면 조작이 굉장히 간편한 게 들어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에어로우에서는 유압계통을 보조해주는 구동 방식으로 조종면과 조종관을 전선으로 이어서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에어로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랑 고고도 고속성능에 몰빵한 그런 공력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동성이 구렸고 저공과 저속안정성은 떨어지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 전투기의 목적 자체가 적 전투기와 1대1 교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날아오는 적 폭격기 편대를 멀리서 탐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날아가가지고 요격하는 임무다 보니까 이것도 그다지 단점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어요. 실제로 이런 본토 방공용 대형 방공 요격 전투기 중에서는 기동성을 쿨하게 포기한 물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에어로우 전투기의 개량형들도 우수수 계획이 되었는데요. 4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추력을 내는 1호커의 엔진에 개량형 엔진을 달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추력이냐면요. 지금 F-35가 쓰고 있는 F-135 엔진이 전술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거든요. 43,000 파운드입니다. 근데 에어로우는 쌍발 엔진이잖아. 한마디로 F-35의 F-135 엔진을 쌍발로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하 3의 속도를 가진 캐나다판 미그-25를 만들어서 배치하려고 했죠. 심지어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주행 양쪽에 램제트 엔진을 추가로 달아가지고 마하 3.5의 속도와 30km 이상의 성층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로도 개발하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우주 전투기야? 이렇게 뛰어나고 당시 거의 세계 최강급이라고 불러낼 정도의 방공 요격 전투기인 에어로우는 시제품의 공개 행사 때 무려 13,0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축하를 해줬을 정도로 굉장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마침 적절한 요격 전투기가 필요하던 영국이 이 에어로우의 시험 비행을 보더니만 그 엄청난 성능에 놀라가지고 이게 아직 양산형 기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144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벌컥 계약해버렸을 정도예요. 만약 에어로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은 캐나다는 무려 20만 명의 항공업체 종사자들을 가진 세계 최대급의 항공산업 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은 덤이었죠. 그래서 에어로우는 캐나다의 꿈이라는 별칭이 붙은 채로 사업이 순항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에어로우를 매우 안 좋은 눈빛으로 보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캐나다의 총리였던 디펜 베이커였습니다. 1957년 캐나다 총선에서는 22년 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서고 디펜 베이커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디펜 베이커는 전 정권이 해놓은 업적이나 사업들을 그게 캐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에 안 드므로 다 싹다 뒤집어 엎어버리기로 했어요. 그 중에서도 디펜 베이커에게 가장 눈에 가시이자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했던 사업은 바로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에어로우였습니다. 굉장히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그는 캐나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에어로우는 진보 좌빨 정권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입니다. 전투기는 폭격기를 잡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미국제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에어로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까댔죠. 근데 사실 이건 핑계고 그냥 전 정권이 하고 있던 사업들을 갖다가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어로우가 아무리 비싸도 실제로 비싼 값을 하는 전투기잖아. 그 돈은 뭐 외국에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다 국내 항공산업으로 다시 재투자되는 돈 아니야. 그래서 국내 항공산업이 더 활발해지겠고 더 좋은 물건이 나오겠고 그럼 더 수출도 많이 하겠고 그럼 더 규모가 커지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체계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걸 도입하지 말자고? 높으신 양반이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되나? 그리고 갑자기 전투기 무용론 또 뭔데? 게다가 지금 당장 만약에 에어로우를 취소시키면은 당연히 그간 들어갔던 개발비는 다 매몰 처리 당하는 것이요. 영국이랑 사전에 수출 계약 맺어놓은 것도 다 날아가는 건데. 게다가 이 전투기 하나 만들자고 달려든 수많은 항공업계 종사자들, 수많은 부품 하청업체,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들 이런 거 다 망할 텐데? 자국의 산업 기반을 스스로 박살내는 지도자가 있다? 근데 디펜 베이커는 빠꾸 없이 1959년 2월 20일 에어로우 사업을 취소해버립니다. 디펜 베이커는 그래도 매몰 비용이라도 한번 건져보겠다고 에어로우의 시제기와 그리고 생산 라인을 외국에다가 한번 팔아보려고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는데요. 자국에서조차 실전 배치가 불발난 그런 사업의 파편들을 그걸 사주는 나라가 있겠냐고. 그래서 디펜 베이커는 화가 났는지 에어로우 프로젝트의 시제기, 생산 공장 그리고 심지어 기술 문서들까지 전부 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이걸 부활시키지 못하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폐기 처분해버렸죠. 이렇게 한순간에 캐나다의 모든 항공 기술들은 전부 다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어로우를 취소시키면서 수십 개의 항공기 관련 업체들이 당연히 도산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 아니 그 밴쿠버 앞바다에 수온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됐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건너가거나 미국으로 가서 나사나 아니면 다른 항공기 제작업체에 입사하면서 항공산업 관련 인력 인프라들은 죄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날부로 캐나다의 항공기 제작 관련 인프라는 모두 붕괴되었으며 다시는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부 캐나다인들은 LO가 취소되었던 2월 20일을 캐나다 항공산업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면서 애도할 지경이에요. 캐나다 안보에도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디펜베이커의 후원장단과는 달리 전투기가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진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디펜베이커는 마지막 희망으로 LO 대신에 미국제 보마르크 대공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건은 사거리가 무려 400km 이상이나 되고 최대 고도 30km라는 오버테크놀로지스러운 성능을 자랑했는데요. 핵탄두까지 장착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당 미사일은 미국 내에서조차 핵탄두 빼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미사일이라면서 배치 초기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물건입니다. 심지어 이게 액체 연료를 주입해가지고 날아가는 방식이라서 적기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쏠 수가 없어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액체 연료는 반응성과 부익성이 굉장히 큰 그런 액체 연료여가지고 폭발 사고도 빈발하게 일어났어요. 보마르크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핵탄두마저도 폭발에 휘말려서 플루토늄이 일대에 살포가 되는 원자력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마르크 미사일은 미국에서 원래 52개 포대를 도입하려는 걸 갖다가 8개 포대로 줄여서 도입했고요. 이마저도 도입하자마자 2년 만에 순차적으로 퇴역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실패한 미사일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LO까지 취소된 마당이라 가지고 보마르크 미사일에 핵탄두라도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 게 캐나다의 입장이었는데 이 핵탄두 역시 도입이 불발나고 말았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핵탄두를 주겠다고 했는데 다름 아닌 디펜베이커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캐나다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된대. 얘 혹시 소련 스파이 아니야? 이 조치로 인해서 같은 당이었던 보수당에서조차 디펜베이커한테 쌍욕을 받고 나설 정도였어요. 결국 민심이 이반된 보수당은 1963년 총선에서 대패했고 디펜베이커는 실각하게 됩니다. 디펜베이커는 갔지만 그가 남겨둔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LO 전투기를 대신해서 미국에서 F-101 전투기를 갖다가 들여왔는데요. 이 전투기는 LO의 성능에 비해서 진짜 눈뜨고 못 봐줄 정도의 저성능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원래 LO가 도입되면 1960년대에 다 치워버리려고 했던 구식 카눅 전투기를 갖다가 1980년대까지 사용하는 대참사가 터지고 말았죠. 뭐 지금은 냉전이라도 끝나서 다행이지 이때는... 이렇게 캐나다의 꿈은 좌절되었고 캐나다는 자기 손으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에서 전투기 못 사오면 망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슈퍼원에 사오려다가 갑질까지 당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KF-21도 정치권의 싸움에 말려들거나 지도자의 쓸데없는 아집에 희생당하지 않고 별탈 없이 잘 순항했으면 좋겠습니다.